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이신 청관우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영주권 문호 그리고 PIP131F 최근 소식 그리고 E2 비자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네. 최근 이민 소식 먼저 한번 알아보고 네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11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가 돼서요.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한인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만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문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영주권자인데 제 미성년 자녀 또는 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I485. 그러니까 그리고 때 지금 접수 가능일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접수 가능일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비자 불레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I485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그 접수 가능일인데 네. USCIS가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접수 가능일이 있고 승인 가능일이 있는데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비자 불레틴 차트하고 관계없이 USCIS, 미국 이민국이 발표하는 거 당신들 파일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 비자 불레틴만 보시고 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낭패를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를 같이 비교하십시오. 네.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비자 불레틴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USCIS에서 발표하는 파일링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번 달에는 국무부에서 발표한 접수 가능일을 접수 가능일로 쓰지 않고 승인 가능일 이제 보통 더 뒤로 가 있죠. 네. 그날을 파일 접수 가능일로 쓰겠다라고 하는 달이 있고 또 어떤 달은 국무부와 똑같이 접수 가능일을 쓰겠습니다 하는 달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고 공부만 보지 마시고 USCIS 같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네. 야, 이제 그럼 이제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일단 I485로 그래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는 날짜는 우선 일자가 24년 7월 15일 이전인 경우입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I-130이라는 초청장 또는 이민 청원서를 24년 7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하신 분에 한해서만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I-485. 그리고 이제 뭐 7월 15일인데 뭐 지난달하고 사실 뭐 변동이 없이 사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인 가능일. 승인 가능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선 일자 I-130이 들어가신 날짜가 22년 1월 2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에 한해서 승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지난달에 비해서 이건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승인 가능일은 1개월 10일이 전진했습니다. 네. 그건 되게 좋은 소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22년 1월 2일 그 이전에 I-130이라는 서류를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신 경우는 이민국이 I-485 심사가 끝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3순위, 뭐, 저희들이 전문직인데, 이제, 취업 3순위 보통 학사 또는 이제 2년 이상의 숙련된 기술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인데, 요거는 보면 이제 접수 가능일도 사실 뭐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2021년 5월 21일 그 이전에 펌 애쉬가 접수되신 경우,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접수되신 경우에 한해서만 I-485를 접수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5월 20일 이전에 있는 경우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약간 헷갈렸는데, 전문직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2023년 3월 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펌 애쉬가 2023년 3월 1일 이전에 접수되신 경우에 한해서 I-485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네. 영주권 신청서가요. 그리고 이제 비숙련 문호를 보시면은 이제 접수 가능일이 21년 5월 22일로 사실 뭐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뭐 접수 가능일은 똑같습니다. 뭐 전문직이나 비숙련이나 똑같고요. 네. 그리고 승인 가능일도 지난달하고 똑같이 비숙련의 경우는 2020년 12월 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펌 애쉬를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승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취업 문의 2순위 같은 경우는 접수 가능일이
2023년 8월 1일 이전인 경우 네. 이 경우는 이제 I-48호를 접수하실 수가 있고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이 23년 3월 15일입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종교이민이 굉장히 지금 적체가 심각한데요. 네. 그냥 이제 안수직의 경우만 저희가 살펴드리면은 뭐 지난 10월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아, 일단은 접수 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이고요. 네. 보통 이날은 I-360이라는 청원서가 접수된 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승인 가능일도 뭐 지난달과 똑같이 동결 상태입니다. 네. 2021년 1월 1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PIP-131F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안의 잠정적 승인 중단에 대한 새 소식이 나왔다는 예, 뭐 말은 새 소식인데 네, 사실 소식.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잘 알려진 대로 131F라는 거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밀입국을 하셨을 경우에 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I-94라는 출입국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죠. 네. Place in Parole이라고도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8월 19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지 뭐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연방 하급 법원에 그 행정명령을 통해 한 플레이스 파롤 131F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연방 하급 법원이 승인은 못 해주고 접수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네. 일시적인 승인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예, 알려드렸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만 연기가 되면서 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10월 10일까지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게 연방 항소법원 까지 갔는데요. 네. 5th Circuit까지 갔는데 아무튼 뭐 너무 가운데 내용이 복잡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승인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가 어쨌든 11월 8일까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11월 8일. 네. 11월 8일이면 사실 대선 이후인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하고요. 네. 일단 어쨌든 간에 11월 8일까지 그 승인 중단 조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USCIS는 일단은 접수는 계속 받고 그다음에 지문 채취까지 바이오메트릭스까지는 계속 받을 거라고 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접수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접수를 하고 계셔야겠네요.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라 말아 차 그리고 말씀드린 게 네네.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대선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좀 안전하게 네. 하시려면은 대통령 선거 추이를 지켜보고 네. 아마 11월 8일 전에 끝나길 것 같은데 네. 그걸 지켜보시고 얼른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네. 어쩌면 8일 이후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안 바뀌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까지 뭐 지속적으로 뭐가 계속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대통령 네. 선거를 지켜보신 다음에 네. 한번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그냥 최소한 접수라도 해놓고 싶다. 나중에 이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접수를 해놓고 안전하게 기다리시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인데 뭐 어느 쪽으로 가시든지 간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액 투자 비자인 E2 비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네네. E2 비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네네. 신청을 해야 E2 비자를 취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영어로는 이제 이게 트레이디 인베스터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이 특정 조약이 체결된 나라 국민들이 미국에다가 돈을 일정액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와서 비즈니스를 차리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그 나라 국민들 여기서 키워드는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를 접는다든지 문을 닫으시게 되면 그냥 출국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동안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그런 비이민 비자고 또 비이민 신분입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E2 비자라고들 하죠. 그렇다면 뭐 특정한 신청 자격이 되는 어떤 그런 요건이 있을까요? 네, 뭐 자격 요건도 일단 제가 이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근데 일단 왜 이 비자를 선호하느냐면은 일단은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21세 미만 자녀들과 그 다음에 또 배우자 분들이 같이 입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동안 미국 내 체류하면서 자녀분들은
학교를 다닐 공립 학교를 다닐 수가 네. 있어요. 여기서 공짜로 다닐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군이 좋은 곳에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게 되면은 미국 내 있는 학교를 보내실 수 있다는 좋은 일단 장점이 있고 그리고 네. 또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또 특수하게도 일할 수 있는 그 노동 허가증이 부여됩니다. 네. 부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E2 신청인의 배우자분이 미국 내에서 또 이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시다 보면 또 이제 취업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네. 아이들도 또 여기서 이제 공립학교를 무료로 보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또 그리고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또 생활비도 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되는 비자였는데 네.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좀 굉장히 뜸했습니다. 일단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1,400원이 항상 맞습니다. 넘고 뭐 1,500원에 육박한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구입을 하든지 차려야 되는데 이 미국에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원화가 이제 좀 약세되다 보니까 달러 네. 강세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율이 네. 너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피하시다가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 상황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또 다시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E2 비자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투자 금액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차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투자 금액에 어떤 리밋이 있느냐, 어느 네네. 이상이 되어야 하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그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저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 일단은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영사가 판단할 때는 이게 substantial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죠.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 내에서 그 금액을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사서 운영할 경우에 수익이 나와서 같이 간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액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substantial 상당한 금액. 뭐 번역을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substantial 네. amount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냥 substantial amount 금액. 네. sufficient한 substantial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액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막 네. 그냥 우리가 대충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미국 내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그가 한국에서 인터뷰해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서울에서 이제 비자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낮다. 네. 투자 금액이 X 뭐 이 정도 일반적인 건 알 수 있지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이제 그 부분을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뭐 고려 사항 같은 걸 이제 첫 번째 빨리 저희가 좀 살펴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 비자를 어디서 신청할지를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기존에 비이민 신분이 좀 있으셔야 돼요, 확실히. 아. 최근에는 뭐 최근도 아니죠. 이제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스타 그러니까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타로들 많이들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근데 무비자로 들어오시면은 내가 신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류 신분 변경이 안 되십니다. 네. 일단은 최소한도로 B1, B2로 들어오셔서 180일 정도를 받고 들어오셔야지만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여기 장기 체류하고 계셨거나 또는 뭐 취업 비자로 계셨던 분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상당히 있는 경우만 일단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정하셔야 되죠. 서울에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실 건가? 네.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 내가 뭐 H1B나 F1이나 뭐 기타 다른 신분으로 있는데 체류 변경을 신청할 건가? 네. 미국 내에서.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투자 비용이 조금 낮습니다. 아, 네. 너무 낮으면 안 되겠지만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하시는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대로 대사관에서 영사가 심사하는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네. 되어 있지만 똑같은 상당한 금액인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게는 한 15만 불에서 한 10만 불 이상 더 투자를 하셔야 서울에서는 보통 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고들 많이들 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을 하면 한국어공이나 다른 나라로 네. 여행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장단점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 변경하시면 이제 투자 금액이 조금 낮아도 괜찮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체류 신분은 E2로 바뀌지만 비자라는 거는
보통은 체류 신분하고 내 비자가 갖는 게 원래 원칙이죠. 네. 근데 일단 나가시게 되면은 또 서울 가서 인터뷰를 해서 E2 비자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E2 비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하러 더블 프로세스를 그렇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USCIS랑 여기서 또 하고 그다음 또 영사한테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여기서 만약 하시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청을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는 여행이 자유롭지는 않죠. 아. 또 나갔다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네. 대신에 이제 E2 비자로 해외에서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셔서 비자를 받자고 들어오시면 비즈니스 하시는 동안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잘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게 뭐냐면은 누구를 메인으로 할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메인이란 건 뭐냐면 누구를 신청인으로 할 것인가 네. 부부가 계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인의 배우자는 보통은 그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우자가 그 직장 가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니까 취업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가 메인이 아니고 네. 디펜던트로 들어가시고 조금 이제 배우자보다 내가 좀 이제 학력이나 경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뭐 쓰시는 게 좋고요. 영주권을 네. 이제 장래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그래서 이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부인이도 학력이 좋으실 수도 있고 네. 보훈 전공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미국 내에서 워킹 퍼밋을 받을 경우 받을기가 더 쉬우니까 그분들을 디펜던트로 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학력이 더 떨어지는 떨어지는 배우자나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경력 같은 게 떨어지는 배우자를 오히려 메인으로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영주권 취업 영주권을 특히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메인으로 하실 것인지 누구를 네. 디펜던트로 하실 것인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네. 잘 생각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그 조금 전에 그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처음 네. 시작할 때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좀 살펴드리면은 상당한 투자라고 해서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영사가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를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차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식당을 살 수도 있겠죠. 이미 잘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20만 불에 미국 내에서 구매를 하시든지 뭐 얼마에 구매를 하시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비즈니스가 그 투자된 그 매매가를 보겠죠. 그 네. 매매가가 정말 시장하고 적정 시작 가격인지가 일단 되겠고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조그만 가게를 그렇게 인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영사가 그렇죠. 봤을 때 이거는 투자를 부풀려서 미국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그런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적정 시장 가격을 잘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적정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 그 구매하시는 식당이라고 했는데 그냥 회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좀 달 와다시라고 구체적으로 식당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 식당의 시장 가격 같은 거는 이제 그 식당이 내고 있는 법인세. 법인세 보고서를 보시면은 매출 얼마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걸 통해서 뭐 매출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 가격이 나오겠죠. 네. 그걸 잘 고려하셔서 일단 금액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 가격보다 너무 낮게 해도 안 좋고 그렇다고 또 너무 높게 해도 안 좋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또 비즈니스를 차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차리시는 경우는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있겠죠. 네. 리스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렇죠. 공사하고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 그 식당을 하는데 필요한 식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가재 도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식당을 하기에 편안하게 이게 상하 수도시설 같은 걸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만드는 모든 가격들 그것들을 싹 종합할 수 있는 가격 대략. 네. 그러니까 뭐 원칙은 내가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송금된 금액을 대부분 다 써서 irrevocably invested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살짝 넣는 척해서 차린 것처럼 하고 비자를 받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돈이 들어갔으면 못 빼낼 만큼 투자가 됐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차리는 경우는 그런 이제 통 투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투자 네. 비용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투자 금액을 결정하셔야지 영사가 봤을 때 이거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부풀려져 있어. 네.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보냈는데 한 10만 원밖에 안 썼네. 그럼 이거 얼마든지 뒤로 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자를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싹 잘 고려하셔서 일단 이투를 신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사실 복잡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예, 것 많이 같아요. 있기 때문에 네. 예, 구체적인 내용은 만약에 전화를 주신다든지 그럼 저희가 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다면 네 번째로 고려해야 될 네네. 사항 오늘 그 다섯 가지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사실 뭐 더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일단 먼저 알려드리면은 이게 투자하실 회사 또는 사업체에 이게 좀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 보면 이제 보통 2년짜리들 많이 주거든요. 그럼 이제 2년 후에는 또 연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연장을 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이제 시작할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금액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만 제일 네. 중요하죠.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비준. 근데 이제 연장할 때는 뭐냐면은 이투 신분이 잘 유지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이투 신분을 잘 유지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내가 사업을 잘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세금 보고서겠죠. 그렇죠? 네. 연장하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비즈니스의 실적을 보여주는 세금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사업이 영 안 돼서 그냥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걸 계속 2년, 3년, 4년씩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이거 사업성이 없는데 이거 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네. 이제 적자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그 회사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연장할 때 그 이민 심사관이 거절해 버릴 확률도 굉장히 높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사업성에 대해서도 뭐 1, 2년 해버리고 2년 해보고 끝날 거가 아니잖아요. 계속 네. 사업을 하시는 동안은 여기 체류하셔야 되니까 이 투자하실 사업체에 대한 사업성 있죠. 사업성. 네, 네. 미래 사업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이투비자를 제일 많이 했던 업종이 미장원인데 한 15년 전쯤이죠. 네. 굉장히들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가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아, 너무 이제 사업성이 없는 거를 인수를 하시고 또 이제 또 너무 경쟁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성을 굉장히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일단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네. 참 좀 안타깝게도 네. 2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미용실이다 그랬을 네. 때 예를 들면 네.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됐을 경우는 그럼 바로 출국하셔야죠. 아 그래야 되는 네, 왜냐하면 네. 사업의 목적인 목적이 뭡니까?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계속하는 동안만 체류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업을 접으시게 되면 일단 불법 체류가 법률적으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체를 닫으신다든지 접는 시간은 자꾸 막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냐 없냐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이투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일단 접으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네.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약에 돈을 더 가지고 왔다 그랬을 네. 경우는? 그거는 이제 돈을 더 가지고 왔을 경우는 그건 문을 닫을 거 닫을 목적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가 네. 계속 되고 있으면은 비즈니스는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더 가지고 오시는 경우는 일단 이제 너무 비즈니스가 안 되고 있는 세금 네. 보고서를 가진 상태에서 내가 연장을 할 경우에는 내가 투자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영사가 영사가 아니겠죠. 이제 보통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는 네.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이민관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추가 투자를 통해서 비즈니스 살려서 수익을 창출할 게 있다. 네. 그럼 이제 추가 투자 같은 걸 이제 연장할 때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조금 고려 대상이 돼서 한 번 더 연장하기가 더 쉬워지시는데 네. 이렇게 좀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좋은 비즈니스를 일단 인수하시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중요하겠네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네.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조금 사업체 위치 같은 것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사는 뭐 비즈니스 하시는 곳에 사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려면은 가까운 곳에 일단은 또 집에서 가까운 곳을 하셔야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 굉장히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 보면은 또 이제 아이들을 좀 학군이 좋은데 또 한국 분들은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도 선정하실 때도 이제 좀 위치 같은 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특별히 이제 이투 소지자의 자녀분들은 이제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곳, 가까운 곳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최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범죄 같은 게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 너무 이렇게 막 우범지대나 이런 데는 물론 이제 안 하시는 게 일단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제 주변에서도 워낙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또 이제 자녀들이 갈린 학교에가 위치한 그런 학군 문제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일단 잘
그 비즈니스의 위치를 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반드시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의뢰인들 이탈하신 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뭐 시카고에도 계시고 전에는 아리조나에서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비즈니스 같은 게 이제 세금이 너무 높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뭐 세금이 좀 낮은 주를 고려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디든지 네. 차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세제라든지 뭐 각 주에 따라서 뭐 개인 소득에 대해서 주세가 있는지 뭐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걸 고려하셔서 잘 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비자를 받고 나서 사업을 하시다가 네. 사업체의 어떤 그 캐라고리가 바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연장할 때는요, 이게 비즈니스의 영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잘 볼 수 있도록 네. 얼른 그 회사가 이제 갈아탔다는 걸 금방 보여줄 수 있게 연장을 하실 때 뭐 같은 법인이거나 아니면 법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민국에다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가장 가까운 일을 한 벌써 한 3년 전쯤에 이제 요 가까이서 아. 식당을 하시다가 식당 비즈니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카페 비즈니스로 바꾸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업종 변경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이 또 다시 창출되고 있고 세금 보고를 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연장하는 시점에 이민국에다가 제출하시면은 사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일단 또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가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네.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이투 비즈니스 차리고 비즈니스 하는 동안 여기서 영주권 받으면 되잖아요. 네. 많이 하시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투 비즈니스 내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투 비즈니스를 내가 차려서 그 비즈니스에서 다른 사람을 영주권을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남은요. 근데 내 자신은 못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도 못하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 왜냐하면은 뭐 잘 알려진 대로 취업 영주권을 할 때는 첫 번째 이제 노동청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미국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주기 위한 그 노동 인증의 단계가 있습니다.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네. 근데 제가 사장인데 이것도 이제 이력서를 받아볼 텐데 제가 저 자신이 낫다고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네. 또한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펌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를 공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투 비즈니스의 오너인 경우는 절대로 이투 비즈니스로는 내가 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자꾸 많이 물어들 보셔서 제가 오늘 네, 마지막에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투 비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이투 비자에 대해서 또 네네. 좀 세세하게 제가 좀 네.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이민법 전문 천간우 변호사님과 함께 11월 영주권 문호와 PIP 131 최근 소식 그리고 이투 비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예. 혹시 이와 관련돼서 이민법에 관련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천간우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사무실이 로스앤젤레스하고 베너파크 두 군데 있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사무실 전화번호는 213-232-1655 132-232-1655고요. 베너파크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는 714-522-5220 714-522-5220입니다. 네. 천간우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처 안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714-522-5220 714-522-5220번 LA 오피스 연락처 안내입니다. 213-232-1655 213-232-165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천간우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